여러분 대박입니다. 너튜브를 보다가 멕시코판 신상진 시장님을 발견했어요. 정말 많이 성남 시장님을 닮으셨군요. Strategies, but not yet. 변성기가 오신 것 같은데요. 뭐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옆 직원분에게 번역을 싫습니다. 부탁 싫어요. 번역을 부탁드렸어요. 안녕하세요. 번역을 맡은 제 이름은 옆에 직원입니다. 신 시장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제가 친절하게 번역해 보겠습니다. 어떻게 솔로몬의 선택을 시작하게 되었나요?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34살, 32살이에요. 둘 다 열심히 일하느라 데이트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빠로서의 걱정이었어요.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2023년 0.72명로 매우 심각해요.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전략을 내세웠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죠. 시장으로서 저출산 극복의 접근 방법을 생각해왔고 두 딸에게 영감을 얻어서 솔로몬의 선택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솔로몬 첫 커플 결혼식에 참석하셨던데요? 제 결혼식에는 왜 안 오셨어요?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? 작년 11월 솔로몬의 선택에서 만난 커플이 올 7월 결혼하게 되어 너무 기뻤어요. 그리고 작년부터 460상이 만났고 이 중 45%가 커플이 되었어요. 신상진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?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키포인트이다. 좋은 말씀. 아직 안 끝났어요. 사람과 도시와 국가의 유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뿌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멋진 명언이군요. 감사합니다.